미 합동참모본부 더글러스 심스 작전국장이 13일 집속탄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밝혔습니다.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레스키도 미국의 집속탄 지원이 전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언급했는데요. 집속탄은 모탄 안에 탑재된 수십 개의 자탄이 공중에서 터져 흩뿌려지는 방식의 무기로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어 강철비라고도 불립니다. 그러나 잦은 불발탄 발생이 민간인 피해로 이어진 적이 많아서 현재 123개국이 집속탄 금지 협약을 맺어 공식적으로 집속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.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미국 그리고 러시아는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집속탄 사용 사실을 인정해왔습니다. 또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몇 번이나 집속탄을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는데요. 유엔 인권 최고 대표 미셀 바첼렛 또한 개전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러시아가 최소 20차례나 집속탄 공격을 했다 밝혔습니다.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우크라이나가 집속탄을 사용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 말했는데요. 미국은 불발 비율이 30%를 넘는 러시아의 집속탄과 달리 미국 집속탄은 10%밖에 되지 않는다며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구 밀집 지역에 집속탄을 사용하지 않겠다 밝혔습니다. 하지만 찬반 논쟁은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네요.